아, 열심히 일한 자. 맞아. 먹어라. 그렇죠. 우리 진짜 먹어라. 오늘 열심히 일했어. 우리 정말 열심히 정말 일했어요. 정말 진심. 아, 진짜 고현 시장 너무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상인분들의 그 생생한 표정을 제가 노래 부르면서 다 봤거든요. 근데 그 표정들이 너무 살아계신 거예요. 맞아. 그 왠지 정말 아까도 제가 생각을 했지만 마른 가뭄에 마른 하늘에 담비 맞나요? 맞아, 마른 가뭄 마른 막 이제 가뭄에 담비 맞나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임팩트가 있었다. 주어지지 마, 주어지지 마. 거제하면 이제 고현 시장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그래, 맞아. 오늘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배고픈지도 모르고, 정말. 맞아, 맞아. 배고픈지도 모르고. 맞아, 맞아. 정말 신나게 노래했어요. 맞아, 맞아. 오는 길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니까 날짜. 맞아요. 지금 배부른 거 아니에요? 배고픈 거예요, 지금? 배부른 거 아니에요? 배고픈 배예요, 지금.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아, 먹어볼까요, 언니? 허기도 지는데 열심히 일한 자 먹어라, 언니. 그렇죠. 열심히 일한 자 먹어라. 그러면은 간장부터 먹을지, 그치. 양념부터 먹을지. 아, 진짜 고민된다. 언니 먼저 드세요. 어, 나 간장 먹을 거니까. 동방예의지국에서 언니 먼저 이렇게 드셔야죠. 저는 밥에 하지 않고 한 입에 한 번. 아, 맛있겠다. 오. 아, 침나. 말이 필요 없어. 빨리 먹어. 진짜요? 너무 맛있어. 너무 보세요. 진해. 이렇게, 이거 보세요. 게장 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와, 한 입에. 맛있지. 이래서 게장이구나. 이 대눈 감추도 없어졌어. 아, 대눈 감추도 게장 살이 없어졌어요. 그렇지. 이 살 때문에 살하고 양념 때문에 입이 호강하는 느낌이에요. 그거 한번 먹어. 저는 아까 그 짜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저 계속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짜서 저는 이번에 이게 섞어 먹어볼까요 한번? 아. 양념게장도 한번 짜가지고 밥에 짜서 오오오 쭉 짜서 밥 반, 게장 반. 그렇지. 이렇게 먹을 거. 수가 있겠냐고요, 진짜. 이거 진짜 희귀한 광경이에요. 야. 집에서는 이렇게 못 먹죠. 그치, 애기들 죽으면 엄마들이 우리 엄마들 보면 그렇게 잘 못 드시더라고. 맞아. 어. 이거예요? 맛있어. 일단 많이 짜지도 않고요. 맞아. 적당하게. 맞아. 짭짤하고. 맞아. 이게 괜히 밥도둑이 아니에요. 밥을 계속 먹고 싶으니까요. 밥을 계속 먹고 싶어. 정말 게장 제대로 먹는 사람들은 게딱지. 아, 게딱지 다. 그래서 게딱지에다가 밥을 넣고 비벼서. 게딱지. 이 게딱지는 정말 아무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아. 그렇죠. 하나밖에 안 나온다. 맞아. 한마디. 우리 엄마가 아직도 게딱지 얘기하면 옛날 얘기해줘. 할아버지가 게딱지를 드시면 게딱지가 너무 먹고 싶어서 간장을 넣어서 그냥 그렇게 먹었대. 아~ 맨날. 어. 느낌만. 어, 느낌만. 느낌만, 느낌만 주려고. 내장에 밥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와. 속 안에 긁어야 돼. 속 안에를. 그렇지, 그렇지. 긁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우와. 와, 어때요? 황송하옵니다. 정말 황송해요. 두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하고 먹는 게 최고 것 같아요. 그래요. 말하는 순간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손기한 아, 우리 이제 이렇게 잘 먹고 오늘 잘 또 사랑도 듬뿍 받았잖아요. 네. 우리 오늘 우리가 기억했던 상인 여러분들의 그 행복한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 열심히 또 네. 연습해서 우리 만납시다. 파이팅 할 만한 음식을 들고 우리 한번 파이팅하고 그럼 다음 버즈킹도 파이팅!